이번 시간에는 자막 사용하기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막을 내보내기 하는 방법과 자막을 가져오는 방법, 그리고 SRT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창은 파워디렉터 18 기조 기본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에 있는 창을 컨트롤 A를 선택해서 모두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A를 선택하죠. 그럼 전체 선택되죠. 될 길을 누르지러 지웁니다. 자, 미디어를 가져오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미디어입니다. 강좌를 위한 미디어를 준비했습니다. 자, 한국 대한민국 관광 10가지 아주 좋은 곳 식경하고 번지 없는 주막,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번지 없는 주막을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클릭하여 가져왔습니다. 자, 라이브러리를 가져왔죠. 자, 이것을 선택해서 첫 번째 문경세제를 클릭하고 쉬프트를 누르실 때열 번째 이미지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1번 트랙에 갖다 놨겠습니다. 자, 갖다 놨지요. 화면이 전체가 다 보이도록 유지하겠습니다. 요거 전체 화면 보이는 거죠. 다 보였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음악도 하나 갖다 놨겠습니다. 번지 없는 주막. 자, 전체 화면을 보면은 여기서 이미지가 끝나는 부분에,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음악도 끝나게 되죠. 그때 저 타임바 마크를 갖다 놓고 음악 트랙을 클릭해서 요거를 올리려면 되지. 요거 세팅해서 분할이죠. 분할해도 되고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라고 분할해도 됩니다. 자, 그럼 잘라졌습니다. 예, 잘라졌죠. 이걸 선택해서 뒤에 잘라진 뒷부분을 델키를 누르라 지웁니다. 자, 이 영상이 쭉 시작하다가 음악 시작하다가 끝에 가서 음악을 잘랐기 때문에 갑작스레 음악이 멈춥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연스럽지요. 그래서 음악 트랙을 마우스로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키를 누르랍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라면 요 사각점이 생기죠. 이때 클릭합니다. 그럼 요런 원형 비주얼만 요런 게 생기죠. 요거 생깁니다. 또, 요 부분에서, 다음 부분에, 요 부분에서 사라지게 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뒤쪽에다가 끝부분에다가 왼쪽 마우스를 누르랍니다. 이러면 점이 또 하나 생기지요. 요 점을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빨간 점이 생깁니다. 요 밑을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화면은, 음악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까지 갈 때, 가면서 서서히 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설명을 용이하게 해서 화면을 키우겠습니다. 쭉, 이렇게 키우고요. 음악 파일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좀 크게 하겠습니다. 작업을 편리하게 해서. 크게 하려면은, 요 전체 화면을 보려고 하면은, 왼쪽, 이두 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되지요. 전체 화면 보입니다. 자, 이어서 이첫 번째 화면을 크게 보려고 하면 뭐 해야 합니까? 마우스를 올리고 좌우 표시가 있을지게 마크를 요 갖다 놓은 표시가 있을지게 왼쪽 마우스를 클릭해 드래그 하면 크게 벌어지지요. 자, 벌어졌습니다. 스크롤 바를 맨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보이시다. 여기서 전번 시간에 그 배운 거를 자막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자막 삽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막 요 버튼 있지요. 자막 룸 F12를 눌러도 됩니다.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요런 자막 열수 있는 크립이 생깁니다. 자, 그럼 위에부터 여 생겼죠. 자, 자막 여기서 이 마크를 제일 앞에 갖다 놨습니다. 제일 앞에 갖다 놨습니다. 제일 앞에 요를 갖다 놓고, 갖다 놓은 자리에서, 자막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플러스 하겠습니다. 생겼죠. 두 번째 여도, 해놓고 자막 플러스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플러스 하고, 자막을 플러스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막.
일본 자막을 선택하면은 여기서 편집합니다. 일본 자막은 뭡니까? 문경 세제지요. 문경 세제 이렇게 칩니다. 두 번째 자막은요. 이거는 이 그림은 창녕 우포늪이죠. 창녕 우포늪 이렇게 칩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진주성 이렇게 치고 다음에 또 4번을 하려고 합니다. 4번 자리. 자, 마우스를 이래 밑에 스크롤 쭉 깔아 당깁니다. 자, 오른쪽으로 보면 이 당겨 오겠지요. 요때 요 마크를 시작하라는 지점에 요 갖다 놓고 또 아까 매치로 요 플러스를 누르면 됩니다. 플러스 요거에 플러스를 자막이 또 하나 생기죠. 요거는 뭡니까? 신한 홍도지요. 홍도. 자, 그다음에 또 마크를 여기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고 5번째, 5번째 요 플러스를 자막 하나 생성합니다. 플러스 여기는 5번은 여수 거문도 뭐 여기서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여수 거문도 자 이런 식으로 치 내갑니다. 전시다 이래 가지고요. 위에 여수도 쭉쭉쭉 이래 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막을 여기서 자 자막을 클릭한 상태에서 전번에 오른쪽 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설명이 드렸지요. 그걸 복습 탐문에서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요 자막 있는 것을 여기 보면요. 요거는 요런 버튼 있죠. 요거는 뭡니까? 자막을 가져오는 겁니다. 저장된 자막을 요거는 SRT 파일로 내보내기. 이 자막을 다음에 써먹기 위해서는 요 SRT 파일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요걸 클릭하면 어떤 화면에 서는 거 보시다. 요런 화면에 서죠. 탐색 창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파 이름과 경로 폴더를 지정해서 이름을 써서 저장하면은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그렇게 미리 준비된, 내가 SRT 파일로, 저장된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마크를 제로에 갖다 놨고요. 요 있지요? SRT 파일로, 여기서 내보낸 파일을, SRT 파일을 여기서 불러옵니다. 자, 요 보면, SRT 파일을 자막까지 누릅니다. 미리 준비된 SUV 타이틀, SRT 파일이 있죠. 요걸 가져옵니다. 열기 버튼을 해버리면 어떤 색이 되느냐. 기존의 자막 텍스트가 바뀝니다. 기존에 있던 건다 없어질 뿐다 이 말입니다. 불러오는 자막이 새로 생긴다 이 말입니다. 확인을 누르라고 하십니다. 자, 확인을 누르라고 하시다. 그리고 전체 창 보기를 하시다. 여기서 1트랙에 아니고 첫 번째 자막, 두 번째 자막, 세 번째 자막 위에 열 클릭하면 밑에 딱딱 막 마우스가 여기 딱 가지요. 여기 이 마크가 자네 번째 자막 신화홍도, 다섯 번째 자막 여수 금문도, 육 번째 자막 서울 엔솔 타워 있죠. 여기서 자막을 수정할 수도 있지. 여기서 불러온 데서 불러온 데서 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수정해도 되고 그죠. 자, 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뭐냐면은 이 버튼은 기존 SRT 파일로 자막을 저장한 것을 가져본다 이 말이고, 이것은요 자막을 SRT 파일로 내보내기 한다, 저장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버튼은 비디오에 포함할 자막 유형 선택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디스크 파일, 파일 재생 이걸 체크해도 되고 이 필요에 따라 여기 설명이 쭉 나가 있죠. 이 옵션을 선택하면 DVD 주각의 MKV 플레이와 재생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가지는 자막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창고로 디스크 자막에 대한 텍스트 형식을 설정 제한합니다. 밑에 거를 클릭하면요. 선택하면 비디오 파일에 직접 자막 생성.
보이죠? 요걸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누르려고. 자, 그리고 요거는 보면요. 요거는 뭐 듣었냐? 요 눌러보면 됩니다. 요 클릭해보면, 왼쪽으로 클릭해보면, 요런 안내가 뜨지요. 예. 자, 이거는 봄 NKV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예. 자막을 만든 다음 SR 파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요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까 그 자막에 불러왔습니다. 불러온 것을 갖다가 수정도 되죠, 여기서. 자, 이치 바꿉니다. 이치 전환합니다. 자, 전부 시간을 배워야지요. X 00. 이건 X축. 2차 방정식, 이건 Y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0에 있을 적에가 한가운데입니다. X축이에요. Y도 X축에서 제일 한가운데입니다. 0에 있을 적이요. 0이 드래그 잘안될 때는 이 숫자를 0을 치뿌리면 됩니다. 0을 치뿌리면 되죠. 0을 치뿌리면 한가운데 갑니다. 그러면 초기화할 것이냐? 당초 저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값으로 갈 것이냐? 모두 정용하시다. 다, 울로 다 갔지요. 요렇게. 한가운데다. 다 갔습니다. 여수금문도를, 여수금문도도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그죠? 이 그림, 전체 화면에 다안 찹니다. 이거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화면에 깍안 차가지고, 좌우에 상하가 공백이 안 생기면, 좌우에 검은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 봅시다. 첫 번째, 1트랙에 클립을 선택하고, 다음에, 여기 있죠. 미디어 룸을 유지할 클릭해야 요 화면이 없어지지요. 미디어룸을 클릭합니다. 클릭하고 다음에 변화 전환룸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은 요런 화면이 뜨지요. 요 뭡니까? 페이드 전환 모두 정렬. 크로스 정렬. 저 목록이 뜨는데 크로스 전환을 합시다. 하면은 요런 변환 이 아이콘이 회색 방향으로 클릭과 클릭 사이에 다 생겼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거를 갖다가 상하에 공백이 생기가 없게 나오는 부분을 하고 좌우에 생기는 끊게 나오는 부분을 갖다가 화면에 꽉 차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클립을 하나 선택해서 그 전분 시간에 저 강의 들으시면 도구 버튼을 누르시랍니다. 누르려면은 팬 밑줌을 해서 이래 하고 이거는 그러면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클릭과 클릭 사이는 크로스로 하지만 클릭과 클릭 사이에 변화를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수직 아래로 합시다. 이래. 예, 수직을 밑에서 위에 조금 올라간다. 이걸 클릭하고. 자, 모든 파일에 다 적용하겠다. 모두 적용했습니다. 예, 모두 적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밑에 보면 요런 시작하면 뭐, 노란 거 물음표 비슷하게 생깁니다. 빠져 나오십니다. 이러면 아주 이 장면이 부드럽게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자막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 자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해보면 이또 나옵니다. 이 나와요. 여기서 작업하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SRT 파일로 내보낸 파일을 이것을 이 아이콘으로 내보냈지요. 이 파일은 SRT 파일로 보낸 것을 가져오는 겁니다. 아까 파일로 저장해가 보낸 파일을 텍스트 문서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텍스트 문서로 불러와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자, 어떻게 텍스트 문서를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세요. SRT 파일이. SRT 파일은 확장자입니다. 한글은 확장자 AWP. 그렇죠. Excel 문서는 XLX. 텍스트 문서는 TXT, 뭐, 이렇죠. 자, 메모장에 불러,
이 불로 온대서 파이를 클릭합니다. 그럼 불로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아까 저장했던 것이 동영상에 만드는 데서 파워 디렉터 중에서 아까 저장한 데가 이렇게 클릭할게 텍스트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는 SRT 파일을 보려고 하면은 텍스트 문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끝에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모든 문서에 이가십니다. 모든 문서. 요거를 클릭해야 됩니다. 클릭해야 아까 서버 타일 SRT라고 하고 저장해준 그 파일이 보입니다. SRT, 확장자 SRT지요. 요거를 클릭해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를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떴습니다. 텍스트 문서로 됐죠. 자, 이걸 화면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 넓게 보겠습니다. 자, 위치도 조정해가 올려 올리겠습니다. 올리갖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번 1첫 번째 자막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000000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앞에 00은 00 시간 분초 프레임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00000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해가 요 뒤에는 10초 10프레임에 끝난다 이 말입니다. 다음 2 이것은 두 번째 자막입니다. 00001010 10초 10프레임에서부터 시작해서 20초 153프레임에 끝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이시다. 자, 폰트 사이즈는 36 크기고요. 폰트 컬러, 글씨, 색깔은 FFF 뭐 이렇게 있죠. 이 색깔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요 문경 세제가 나오죠. 문경 세제는 자막에 우리 아까 글자를 입력 안 했습니까? 더블 클릭해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내가 보면 10번째 자막에는 제주 올레길 하고 나오죠. 제주 올레길은 1분 30초 90프레임에 시작해서 1분 40초 66프레임에 끝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보이시다 이 60프레임에 밀리초입니다. 이게 하고 밀리초 이게 40초 66밀리초 위에 요거는 보이시다 이 위에는 29923 29초 923밀리초 이런 뜻입니다. 자 보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요 글로 놓은 거는 다그 자막에 글자를 연기입니다. 여기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거 프레임 이 시간 이것도 수정하면 수정한 대로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령 우포로 문경 세제를 땅으로 해봅시다. 자 수정 문경 세제. 영어네요. 주로 수정 문경 세제. 이래 고칩시다. 그 글자도 크게 해봅시다. 요 36을 49로 또 만듭니다. 그 컬러를 색깔도 이 바꿔봅시다. 뭐 FC 영어네요. C 그죠? 이렇게 합시다. 요래 가지고 다시 저장을 해봅시다.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막을 치우고 다시 한번 불러 오겠습니다. 지금 자막 형태 이런데요, 그죠? 다 지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전체 선택해가 자막을 대기로 열어보면 되죠. 자, 여기서 불러오고이시다. 여기서 아까 수정한 SRT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SRT 서버 타이틀 SRT 아닙니까? 수정해가 아까 저장한 게 열어봅시다. 자, 열어주는데, 자, 아까 초반에는 수정하기 전에 문경 세제인데, 수정 문경 세제로 가야지 수정 문경 세제를 넣었고, 글도
크게 했죠. 36에서 49를 안 했습니까? 그렇게 수정됐죠. 상향 우표는 그렇게 없어. 상향 우표는 수정 안 됐을 거니까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거는 화면에서 상향 우표녹하고 모든 글자가 X축 가운데, Y축도 가운데 영영을 해놨는데 가운데 있었는데 SRT로 파일로 저장해서 불러오니까 다 기본값인 밑으로 내려옵니다. 기본값 밑으로, 요 밑으로 내려옵니다. 기본값. 그런데 여기서 수정하려고 했다. 가운데로 보내겠다. 뭐 위치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자막을 선택해서 여기 위치지요. 위치 자막 위치를 이랍니다. 그럼 X가 뭐 1이 오른쪽이고 왼쪽 가고 위치를 오른쪽 왼쪽 수정해 보시다. 가운데를 하면 그대로 0. 자, 그런데 Y축은 자 보시다.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갑니까? 밑으로 내려오고 왼쪽으로 가면 올라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그거는 조금에서 밑에 요 정도로 해주겠다. 요래 수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오면 지금 생태관 수정 문경 세제 자막만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요와 똑같이 변경하고 싶다. 모두 전용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 해보면요 보시다 결과가 모두 정형해서 요도 뭐 작년 우표는 물로 다 갔지요. 다 갔지요. 다 갔습니다. 자, 글씨체는 수정 문경 세제는 큰데 이거는 와 위치는 똑같은데 이 글이 왜 작냐? 예? 저 이건 타이틀에서 고치 주셔야 됩니다. 타이틀 T 가서 그러다가 30% 아까 했죠. 그럼 이어서 수정하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뭐 48로 하겠다. 48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그렇지요. 이어서 확인하고 빠지면 작년 우포녹 자막만 변경이 되지 다른 거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모두 정리해 봅시다. 모두 정리하면 모두가 다 글자 크기도 바뀌었습니다. 글자 크기도 바뀌었죠. 해봅시다. 이거 보면 이렇게 바뀌었고 여수 건문도도 이렇게 바뀌십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SRT 파일을 저장, 내보내기 하여 저장하실 적에는 그 자막을 계속 쓰기 위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자막을 다시 불러오면은 위치는 초기 위치로. 이게 위치지요, 요 위치. 위치는 프로그램에서 초기화된 그 위치로 오고, 글자 크기와 우선 수정된 데로 옵니다. 그래서 텍스트 메모장에서 수정해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했기네. 이 SR 파일로 내보낸 것을, 저장된 것을 메모장에서 불러오가지고, 그것을 수정해서 저장을 하면, 다음에 다시 SRT 파일을 자막 가져오기 불러오게 하면, 수정한 대로 이 자막이 그대로 뜬다, 이 말입니다. 자막은 타이틀처럼, 시작 효과와 종료 효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자막을 사용한 샘플을 재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